늦었네. 피자 먹어? 어? 어? 뭐 사와서 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하네. 어? 아, 너 먹을래? 요즘 식었어. 됐어? 나 양육권 소송 이겼어. 아, 그래? 아, 잘 됐네. 음성 파일이니 뭐니 다 트집 잡아서 들이대는 통에 골치 아팠는데 오빠 덕분에 이겼어. 담당 변호사가 잘한 거지. 오빠가 소개해줬잖아. 초안도 써주고. 그래, 뭐 원망 안 들었으니 다행이다. 아, 근데 너는 그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때? 뭐? 아니, 그 세라 아빠랑 헤어졌잖아. 근데 세라가 있으니까 뭐 다시 재결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나? 아니다. 넌 양육권 소송 가져갔었지? 뭐 그럴 수도 있지. 응? 애 생각도 해야 되니까. 난 경제적 문제가 없으니까 부담이 덜하지. 경제력 없는 평범한 주부라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평범 그 이하의 주부라면 흔들리겠지? 야, 한번 헤어졌으면 끝이지 왜 흔들려? 체결하고 무슨 그 똑같은 문제에 또 부딪혀갖고 엄청 싸울걸? 안 그럴 것 같지? 어느 부분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. 똑같은 부분에 또 좋아질 수 있지. 그러면 몰라? 오빤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보고 이혼도 안 해봤잖아. 사람 관계는 객관식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게 아니야. 다들 나를 감정도 없는 냉혈 공주라고 취급하는데 이번 양육권 소송하면서 나도 마음 아프더라. 아, 그랬어? 애 아빠잖아. 아빠랑의 관계는 누가 뭐래도 철륜이라는데 그걸 내가 끊어놓은 게 아닌가. 그래도 법정 양육권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해둔 후에 그 관계를 이어가게 하자. 그게 세라를 위하는 길이다. 그 생각하면서 버텼어. 나도 힘들었어. 난 최대한 이성적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? 내가 오빠한테 별소리 다 했다. 그럼 자, 나 가볼게.